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여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해준 국선 변호사는 재판 전까지 피해 학생 면담도 하지 않았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영길 기자입니다. 광주여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국가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선 변호사는 10개월이 다 돼가도록 피해 학생들을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자신들을 위한 변호사가 선임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는 지난 2013년 시작됐습니다.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뭐 출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저희가 실제 전화를 했을 때 확인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광주여대 사건에서도 피해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면 해당 교수 측의 2차 가해와 합의 적용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